당뇨 요리의 달인 전진주가 추천하는 특별 보양식. 보기에는 평범한 백숙 재료 같은데요. 특별 레시피가 공개됩니다. 사실은 보양식 중에 가장 쉬운 게 네. 백숙이에요. 백숙이죠. 네, 백숙. 평범한 보양식이 아니고요. 내가 늘 때는 흰 닭이었지만 오골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골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골계요? 네. 이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아니, 말이 네. 분명히 그냥 닭이지만 이게 비법이 끝난 다음에는 그걸 오골계로 바뀝니다. 네. 아, 마술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일단 흰 닭을 네. 네, 닭을 좀 닭을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대추. 그다음에 뭐 무조건 마늘. 먹어야죠. 네. 네, 뱃속에다 좀 넣어주셔도 돼요. 근데 사실 이제 백숙이라는 자체가 어렵게 생각하신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럼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소금 간을 네. 미리 좀 해주시면 네. 닭살이 좀 맛있어져요. 네. 그러니까 네. 나중에 막 국물에다가 넣어 먹으면 한두 끝도 없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다음 마술. 배, 그 닭의 배에는 뭐 넣었어요? 마늘 두 쪽, 네. 대추 두 쪽이 아, 그래, 보이시나요? 여기 두 쪽에. 네, 들어가 아, 제가 그래서 이거 네. 이런 거 찍는 있어요. 사람은 뭐 없어요. 지금 네. 분명 가부좌를 틀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간 것 같거든요. 네. 그다음에 대파, 네. 그다음에 양파, 네. 그리고 이제 시중에서 파는 이런 거 이제 뭐? 많이 팔잖아요. 네.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 네. 넣고요. 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끓여주세요. 이게 어느 정도 막 익어가면은 네. 한 20분 정도 끓이면 끓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수삼하고 네. 그다음 버섯 이렇게 하고 또 이게 끓을 동안 준비할 게 네. 흑미예요. 흑미를 미리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어요. 이게 깜짝이거든요. 이게 네네네. 흑미를 네. 이렇게 불려주신 다음에 네. 이렇게 갈아주세요. 아, 갈아요? 네네. 믹서에 갈고 여기 끓을 때는 네. 한 스푼 정도만 미리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끓고 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옆에 네. 보시면 짜잔. 오. 자 색깔이. 색깔이. 색깔이 달라졌죠. 색깔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믹서기에 간 흑미는 예. 넣고 한 20분 정도 끓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부추. 부추 살짝 얹어서 하시면 이게 완성. 야. 네. 오골계인 듯 오골계 아닌 당뇨 환자 맞춤 새송이 흑미 백숙. 특별한 보양식으로 건강 충전하세요.